어느새 하얀 눈꽃을 피워낸 광활한 대자연. 소리 없이 내린 눈으로 더욱 고요해진 깊은 산 중에 66번째 자연인이 살고 있습니다. 아, 이쁘다 겨울산. 매력이 있어. 하지만 눈 쌓인 산길은 더욱 험하네요. 어? 저분이신가? 인적 없는 산 속에서 만난 사람, 자연인인가요? 아,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하고 계세요? 아, 터키가 나가서 터키 잡냐고요, 지금. 토끼요? 예, 예. 오, 여기 있다!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하얀 눈밭을 뛰어다니는 귀여운 토끼 한 마리. 요 녀석이 자연인을 마중 나오게 했군요. 잡아야 돼. 산산, 산산. 야, 어디 가? 낯선 승윤 씨를 놀리기라도 하듯 잽싸게 도망치는데요. 잡을만 하면 있다. 어? 놓치고. 야, 내가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토끼가 나를 잡겠네. 이번엔 자연인과 승윤 씨의 합동 작전. 잡아. 어, 성공했습니다. 아, 아이고 잡았네요. 아이고 진짜. 놓칠 뻔했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홀로 오시면서요? 예. 아, 예. 예. 아이고, 아, 이거 웬 토끼예요, 근데? 기르는 건데? 네. 아, 기르시는 거예요? 예. 아침에 한 마리가 나갔더라고요. 어휴, 제가 찾아왔는데 여기 와있네. 아, 저는 MBN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온 이승윤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장성국이라랍니다. 예.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내가 여기 한 달 내내 있어도 사람 구경을 못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셨네요? 아, 찾느라고 좀 애먹었어요. 예. 집으로 좀 들렸다 가시죠. 아, 예, 이제 좀 그 이 근처에 집이 있어요? 저기 보이잖아요. 오! 아, 저기 있구나. 오, 집이 그냥 옛날 집 그대로네요. 옛날 저 하전민들이 지었는데 80년 된 집이에요. 몇 년이요? 80년. 80년? 예. 해발 700m, 첩첩산 중 골짜기에 오롯이 자리 잡은 외딴 집. 전기도 수도도 없고 그 흔한 휴대전화조차 먹통이 되는 곳이지만 자연인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아, 아유, 다 왔다, 다 왔어. 아, 여기구나. 예. 토시가 토순이 왔다. 아, 여기로 빠져나온 거구나. 예, 여기로 나갔어요. 이제 봄 되면 나가라. 겨울에 나가면 굶어 죽는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 죽지는 않잖아. 내가 풀 주고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요. 네. 잠깐만요. 토끼를 잡느라 고생한 수윤 씨에게 뭔가를 대접하려는 모양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지금 맞겠지? 아, 요거. 요거 뭐 자연 아이스크림이네요. 예. 옛날 생각나면 가끔씩 까먹. 예. 시원하잖아요. 응. 아우, 시원해. 아우, 손 시려. 아. 이거 뭐 냉장고에 뭐 얼음 얼릴 필요가 없네요. 그럼요. 이거 아. 아이스크림 생각나면 저거나 따먹고. 이제 앞으로 저 설탕을 뿌려놔야겠어요. 녹으면서 달달해지. 아, 역시 이분은 산에서 오래 사셔서 그런지 굉장히 좀 순박하고 좀 선한 인상이 강하시더라고요. 그 마치 그 이웃집 아저씨, 무슨 삼촌을 만난 듯한 느낌. 온기가 감도는 자연인의 집. 방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평 남짓한 작은 공간.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할 것도 없는 자연인의 쉼터입니다. 방이 뜨끈뜨끈하고 좋은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 뜨신 대로. 요거 뭐예요? 아,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와. 밤에 저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불 좀 밝히려고. 딱 필요한 것만 있네요, 여기는. 예, 중앙에 딱 앉으면 안 움직여도 다 달려가요. 아, 어디든 다 이제 다니까. 예, 다 잡힐 수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산에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78년도에 이 산에 처음 들어왔어요. 오, 78년도예요? 예. 야, 그럼 굉장히 일찍 산에 올라오신 거네요.
78년도면 제가 21살 때죠. 와. 그러면은 결혼은 하셨나요? 못했죠. 산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 못할 수도 있었고 또 하기도 싫었고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니까. 야, 21살 때면 원래 한창 막 놀고 원래 좀 한창 때일 때 그때 그냥 산에 들어오신 거네요. 예. 욕심 없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내다보면서. 야. 알다 보면 재미도 있어요. 가시사슬 변하지. 여름에 네. 녹음이 터지고 여기서 가끔 보면 뭐 반진승 또 막 뛰다니고 그래. 여기서 다 보이니까. 빼어난 풍광을 친구 삼아 홀로 살아온 36년 세월. 자연인의 산중 생활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여름에 엄청 크다. 이것도 모기 많잖아요. 네. 모기 향으로 피우면 이게 불도 안 나고 모기 향 타듯이 싹 타 들어가요. 아, 그렇게도 써요? 네. 그럼 모기가 다 안 나라고. 이렇게 큰 게 전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큰 게. 네. 야, 크무 타시겠어요? 예. 물 좀 먹고 가세요. 네. 네. 목마를 싶네. 아, 오, 다 얼었네. 네, 얼었는데 또. 자연인에게 계곡의 얼음 정도는 문제될 리 없겠죠. 아이고, 손아가. 아이고, 드셔보세요. 아, 야, 이게 물 먹는 거에 쉽지가 않네요, 이게. 네, 그 조심해 있대요. 아, 이게 마치 동물이 된 것 같아요, 동물. 아니야. 조금 불편한 자세지만 이 자연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 시원하다. 아, 그냥 가슴 속까지 시원하네. 아, 아. 자, 여기서 밥 먹고 갈까요? 밥이요? 예. 아, 밥을 싸우셨어요? 예, 산에 또 종일 다니면 배고프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젓갈을 가져오는데. 급히 공수한 나뭇가지 젓가락으로 자연인과 함께하는 첫 식사. 아, 맛있겠다, 김치. 단순한 메뉴지만 지금 여기에선 최고의 만찬이네요. 반찬이 어서 어떻게 해요? 아이, 김치면 되죠.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제가 먹어본 찬밥 중에 제일 찬 것 같아요. 이거 시리즈야. 물... 얼기 일부 직전인데요, 아직? 어떻게 할까요? 물가져 온 건데. 어, 그게 맛있어. 상황부터 대 말아먹죠, 뭐. 네. 부어갖고. 아니, 어묵. 겨울 산행을 할 때 자연인이 꼭 챙겨다니는 것이라는데요. 좀 몸도 녹이고 밥도 녹이고 일석이조네요. 이렇게 마시면 될 거예요? 네. 아, 한결 낫네요. 보통 내한테 향 나는 게. 어때요? 상한 국물이. 처음 먹어보죠. 이게 뭐 약초 뭐 별 맛은 없는데. 네. 아니. 시원한 나무 냄새 같아요. 구수해요. 네. 구수하고 시원하고. 네. 그런 맛있는. 국물이 끝내줍니다. 반찬 없어도 맛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진수성찬보다도 이 공기, 이 물이 좋으니까. 김치 하나만 넣고 먹어도 뭐. 아니면 네. 된장. 나가서 먹고. 이건 사실 아무리 뭐 말해줘도 모를 것 같아요. 이 맛은 여기 와서 이걸 느껴봐야 이게 진짜 이 맛을 알지. 예.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즐기는 산중에서의 식사. 이 맛이 자연인을 산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럼 스무 살 때 이미 산을 선택하셨으면 그 학창 시절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군인 계통 학교에 갔어요. 그래갖고 아버님이 하사관이었는데 그래도 나를 저 뭐 이제 장교로 만들라고 뭐 군대 학교에 보냈죠. 근데 우리 룸메이트가 장균아 선생 조카였어요. 학교 분위기가 장균아 선생이 의문사하고 몇 명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가을에 제가 학교를 뛰쳐나왔어요. 뭐
특별히 나한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은근한 억압이죠. 뭐 짓누르는 듯한 막 예. 이 사회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유신헌법에다 긴급조치에다가 또 양심적인 사람들을 막 다 잡아가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도 몇 명 또 사라지고 나중에 장교에서 군인이 돼봤자 뭐 이런 것밖에 안 됐구나. 난 그런 거 싫었거든요. 그때 뭐 이렇게 조용히 글 쓰고 이런 거라서 체질이 안 맞아갖고 나오고. 자연은 간절히 자유를 바라던 피 끓는 청년의 마음을 가만히 다독여줬습니다. 사람들은 뭐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랬는데 나는 내 막 그냥 내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아. 그래서 뭐 집도 내 혼자 딱 있으면 아무 격적 안 받고 이게 내 습관화 되다 보니까 또 도회지도 못 나가고 이렇게 한 30 몇 년이 흘려버렸고 그냥. 자연인을 가장 꾸밈 없는 모습으로 살게 하는 자연. 오늘도 자연이 준 선물을 찾아 산 곳곳을 누비며 누구보다 편안한 행복을 맛봅니다. 오늘처럼 어머니 생각이 나는 날이면 꺼내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하나 둘 써내려간 시가 벌써 공책 한 권을 가득 채웠는데요. 뭐 하고 계셨어요? 아니 뭐 잠시 또 생각이 좀 나는 것 같고요. 글 쓰신 거예요? 예예. 예. 한번 봐도 돼요? 요거는 아 이게 시 쓰신 거구나. 예, 눈. 단칸방 한 이불 아래서 동그랗게 잠을 자던 우리 칠남매를 먹여 살리려고 이른 아침밥을 지으러 나가며 우리들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어머니에 관한 글이기도 네, 한 것 예, 같아요. 교살이란 예. 게 이제 네. 참나무나 저 뭐 피나물 이런 썩배기에 썩은 부분에 이렇게 겨울만 네. 겨울만 이렇게 둥그렇게 살아가는 기생식물이에요. 교살이란. 우리 어머니하고 살 때는 옛날에는 새빵살이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참나무가 이게 주인집이고 우리는 새빵살이 좀 교살이처럼 살았고 그때 가난했고 이런 걸 떠올렸었는지 저도 산속에 앉아있다 보니까 맨날 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그 분출구가 이제 자꾸 시로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복잡한 생각도 다 떠쳐버리게 되고 다시 또 뭐 또 희망도 없게 되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글로 달래며 자연이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응? 집에 누가 찾아왔네요? 아유, 잘 지냈어? 자연인의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아유, 뭐 그냥 와도 되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다 참여. 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그냥 어디 뭐냐. 올 때마다 다 오냐. 뭔데? 아유, 이 뭐야. 아유, 여태 이거 양미리잖아. 아이고, 이게 또 뭐니? 고등어 또 굶어 죽을까봐 알뜰하게 챙겨왔네. 아이고. 반가운 친구의 방문 덕에 오늘은 더 풍성한 저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주 오시나요? 내가 와도 거의 못 만날 확률이 많아요. 한 10번 오면은 한 두 번 만날까 말까. 아, 네, 왔다가 가시니까. 왔다가 그냥 뭐 이런 거 좀 먹거리 좀 싸우면은 못 만나면 그냥 놔두고 그냥 가는 거야 집에. 아. 뭐 연락할 길이 없잖아. 메모 한 장 써놓고 다 떨어져 나가거든. 참 어렵게 친구와 화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게 먹어봐. 참 고기 오랜만에 구경하네.
옛날에 이거 먹었던 생각나지? 옛날에 이거 많이 구워 먹었잖아.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요새 뭐 이거 먹은 지가 벌써 1년은 된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뚱 던진 하나 먹어봐라. 돼지 감자도 있냐? 근데 옛날 맛은 좀 안 나는 것 같다. 옛날엔 참 맛있었는데. 그 중학교 시절 이제 같은 반이었던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난 뭐 크게 될 줄 알았어. 이게 뭐야 산속에 들어와서. 아 이게 크게 된 거지. 아유. 아니 지금 뭐 산신령 자격증 딴 사람 누가 있어. 나밖에 더 있니? 하긴 그렇지. 우리 집 쪽에 내려가서 있잖아. 방 하나 얻어놓고. 그러다 봄에 다시 올라와. 안 돼. 거기 겨울에 시골에 거 내려가서는 맨날 술 먹자 고스톱 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뿐인데. 항상 자연인의 안부를 걱정해주는 고마운 친구 덕에 오늘은 깊은 산 속에서 제철 양미리구이를 맛보게 되네요. 아 이게 다 된 거죠? 네 이제 다 익었어요. 한번 먹어봐요. 아 맛있겠다. 아, 뭐 술 단장 한 거야? 깊은 산 속 공기 좋은 곳에서 맛보는 생선. 아 정말 특별한 맛일 것 같은데요. 와 기가 막히지? 아 기가 막히네요. 와 제가 어제 얘기했던 저 네. 어머니 저 돌아가실 때 네. 알려준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예요. 아 유일하게 내 친구가 이제 친구이자 또 세상하고 산하고 연락망이자. 아. 고등어 굽는 냄새와 함께 깊어가는 밤. 잘 익었네요. 야 노릇노릇 먹음직스럽네요. 네. 아 함께해서 더욱 꿀맛 같던 저녁. 오늘 이 고등어 맛은 세 사람에게 오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제가 먹어본 고등어 중에 제일 맛있는데. 그래요? 야. 한번 써봐 이거 써봐. 따뜻할 거야 이거 귀마개도 있고. 야, 이게 무슨 뭐 그물보다 훨씬 낫겠다. 아 이게 뭐. 아, 야, 잘 어울리시는데요? 됐다, 됐다. 이걸 막아주니까 웃긴 않겠네, 반응하고. 추울까봐 생각하셔서 이거 또 사오셨네요. 때론 가족보다도 가까운 친구. 외로운 산속 생활에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추우면은 내려와. 그래가서 마을에 내려와서 지내다가. 알았어. 봄 되면 오는 거래. 아이고, 조심해 가.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잘 내려가. 네. 어. 잘 있어. 조심히 가세요. 예, 예. 그래, 잘 내려가. 친구의 뒷모습이 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다시 아름다운 설경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아침입니다. 자연인은 오늘도 소소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승윤 씨는 아쉬운 이별을 준비합니다. 아, 왜 신발을 매? 아, 가려고? 이제 가봐야 돼요. 아유, 뭐 정들자 말자. 아, 그러게요. 떠나야 되네. 아, 고생했는데. 아, 고생은요. 뭐 줄 것도 없고. 잠깐만. 차 끓여 먹고. 요거는 TV 같은 데 올려놓고 네. 이렇게 장식하고. 장식하다 배기 싫으면 끼 갖고 네. 착대 먹어. 저도 또 이게 받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아이고 뭘 그냥 가 그냥 가. 아니.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야. 보내시라고. 승윤 씨의 선물이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네요. 아우. 아유 딱 맞네. 넉넉하네 아주. 네. 네. 아유. 아유. 그새 든 정이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새로 만든 추억은 또 두 사람의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죠. 산에 가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막상 가니까 굉장히 또 힘든 것들이 많이 또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모두 겪으면서 좀 진정한 자유를 정말 3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지금에서야 비로소 좀 찾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